넘어지고 다치고 들것에 실려나가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알파인스키 여자 대회전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이 종목은 각 게이트 사이를 지그재그로 회전해서 내려오는 속도를 겨루는 경기인데요. 그런데 이 종목에서 완주 자체를 하지 못한 선수가 31명이나 됐다고 해요. 82명의 참가 인원 중 약 26%, 그러니까 적어도 4명 중에 1명이 넘어지거나 다쳐서 기권하거나 실격당했다는 겁니다. 완주를 하지 못한 선수가 평창 때보다 50%나 증가한 건데, 특히 올림픽 2연패를 기록하고 알파인 월드컵에서 73승이나 기록해 주목을 받았던 미국의 시프린 선수도 결승선에 가보지도 못하고 탈락했고요. 심지어 미국의 니나 오브리언 선수는 게이트와 크게 충돌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네요. 다리가 조금 부상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큰 부상에 다른 선수들도 놀라서 눈을 떼지 못할 정도였죠. 우리나라 알파인 스키 대표 선수인 강영서 선수도 1차 레이스 도중에 무릎에 이상을 느끼고 기권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완주를 못한 이유는 바로 인공눈 때문? 100% 인공눈이고 평창은 그래도 눈이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다르죠, 느낌이 많이. 뻑뻑한 느낌이 있어서 다리에 피로도가 조금 쌓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역대 최초로 인공눈 10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베이징은 건조한 날씨라 눈이 잘 오지 않는 곳이거든요. 문제는 자연눈과 달리 인공눈은 부상의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인공눈은 물을 인위적으로 얼려서 작은 입자를 만드는데요. 입자 부피가 크고 입자 사이 빈틈이 많아 푹신한 자연눈과 달리 인공눈은 입자가 작아 딱딱하고 잘 뭉치지도 않죠. 그래서인지 알파인 스키 남자 활강 경기에서는 독일 선수가 팔과 어깨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고요. 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인 이채원 선수도 인공눈에 대한 걱정을 했죠. 설질이 뻐득뻐득해갖고 스키도 잘 안 나가고 선수들한테 되게 많이 치명적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전 동계올림픽에서 인공눈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요. 밴쿠버, 소치, 평창올림픽은 눈이 안 올 것을 대비해 눈 보관 시스템을 만들기도 해서 인공눈과 자연눈을 섞어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장이 100% 인공눈인 경우는 선수들도 처음인 건데요. 안전 문제 외에도 물이 부족한 중국이 인공눈을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물을 사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스키 경기장 하나를 눈으로 덮는 데에만 올림픽 주력 수영장 500개의 물이 필요해서요. 환경 전문가인 카르멘 드종 교수는 반년간은 근처 자연 생태계의 물이 고갈될 거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모두 유치에 이어 인공눈 100%로 열린 최초의 동계올림픽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모쪼록 남은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부상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